자, 다음은 사후입니다. 비공개 대상 정보 사후는요, 주관식 사례로 아직 출제는 안 됐습니다. 그렇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. 사후는 사법 재판, 재판에 관련된 정보입니다. 재판에 관련된 정보 모두가 비공개 대상 정보는 아니에요. 자, 사후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다 또는 수사에 관한 정보다. 이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. 뭐 형의 집행 이런 것과도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조문에 있는 키워드를 분설하면 됩니다. 조문은 그대로 적어주는데 압축해서 적어주면 되고요. 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, 즉 조문에 있는 조문의 내용을 판례가 해석한 이 판례를 압축적으로 답안지에 적어주면 됩니다. 지금 쟁점 답안지는 이렇게 압축적으로 내용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, 재판에 관련된 정보, 수사에 관련된 정보는 사후에 있다. 이 정도만 연상하시면 됩니다. 수사에 관한 것도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판례 정도만 간단하게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